굉장히 저가의 매트리스를 끼워 넣고 가격을 또 아기침대니까 비싸게 받고. 아기 매트리스 살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나요? 안전하게 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모리 폼이나 푹신한 폼 매트리스는 추천드리기 어려워요. 왜냐하면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질식사의 위험이 있거든요. 메모리 폼 같은 경우에 몸을 잘 못 가누는 아이가 이렇게 푹 묻히면요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동이 있는 스프링 매트리스 일반적인 관점에서 더 추천해 드립니다. 그리고 또 메모리 폼 매트리스는 석유 화학 물질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몸에 되게 유해하고 이렇진 않지만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 소량이긴 하지만 몸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스프링 베이스의 낮은 매트리스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. 실제로 만족도에 있어서도 스프링 매트리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가구 브랜드에서 기본형으로 같이 세트로 나오는 매트리스가 품질이 낮은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. 그래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냥 세트로 같이 구성된 거 주세요 하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. 그런 경우에 굉장히 저가의 매트리스를 끼워 넣고 가격을 또 아기침대니까 비싸게 받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구 브랜드에서 기본형으로 그냥 추가돼서 나오는 매트리스는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.